최근 대기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현재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군데군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고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중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해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하늘이 맑아지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0도, 안동은 19도, 구미도 19도, 포항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안팎 예상됩니다. 대구와 구미의 낮 기온 30도, 안동 28도, 포항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도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오존 농도도 보통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고령도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고령 3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9도, 김천 1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9도, 청송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청송 29도로 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